정말 맛깔스럽게 잘합니다. 이 노래에 빠져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네. 자, 그러면 오늘 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자, 우리 모종의 우리 가수님 모실 때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모종의 가수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 아, 고마워. 막 지나 튀려고 아까 할 때는 안 하고 지나. 그래, 고마워. 땡큐. 자, 그것도 준비하고, 자, 우리 모정의 가수님 다시 한번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구석진대에서는 박수가 참 함성과 괜찮은데 저쪽에 분들은 아니 아까 뭐 사고 저기 삥땅 당하던데 이게 빌렸어요? 근데 이쪽에 분들만 박수 한번 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쪽 분들은 고집이 세시구나. 네, 끝까지 안 치실 건지 한번 보입시다. 박수를 꼭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대단하신 김연자 씨나 김용림 씨나 이런 분들은 박수를 안 치라고 해도 막 미쳐서 쳐요. 정말 그래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어쨌든지 박수 한 번이라도 받고 가려고. 그래야 본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곡이 뭔지 한번 더 불러보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시는 노래는 저 혼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함께 부르세요. 여기는 마당놀이 자리잖아요. 주세요. 박수! 이시 스쳐가도 인연이다 기분이 좋죠. 예. 앵콜 하시는 분도 인심 써서 기분 좋고 듣는 저는 기분이 째지게 좋아집니다. 근데 막 그냥 아까 뭐 주고 하더니 또 봉투까지 심부름이지 그것도. 예, 알아 나는. 용기가 없어 못 나오셔가지고 심부름도 시키네. 아유 왜 사나 왜 살아. 조선 최고의 미녀 가수 다 얼어 죽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저렇게 콩깍지가 씌어야 됩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조선 최고의 미녀 가수예요? 조선 시대 미녀 가수? 한물 갔네. 다음 노래 주세요. 비슷거려 주세요. 이거 옛날 노래네요.
아이고 이렇게 탐박탐박 끊어지니까 재미없죠? 아니 그 5만원 TV 나가니까 막 아, 양쪽에 장구치로 다 붙어 계시네. 큰일 났네 이거. 좀만 기다려 보이소. 나도 뭐 장사가 돼야지. 아 여기 아까 받은 거 하나 꽂아야지 또 재미가 있겠지. 세상에 저쪽에 가져가시오. 하나씩 머리에 꽂아야지 또 이분들도 장구칠 맛이 나지. 다음 노래는 뭔지 한번 줘보세요. 이제 나중에는 또 신나는 걸 한번 부셔야 되는데 아까 이설이가 워낙 잘하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나와서 좀 부담이 되네요. 분위기 깨질까봐. 주세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친구입니다. 박수 같이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 나는 것도 이 장난 아닌 게 팔이 아플 텐데 상노동입니다 저것도. 예, 생기는 것도 없이 저렇게 흔드실 때는 그냥 저 하나 잘 되라고. 예, 모정의 노래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계시네. 네, 저분들이 저렇게 흔들고 계시는 노래를 제가 광고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인생, 모정의 인생 가사말 들어보시고 아 와닿는다. 참 그 노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면 여러분 애창곡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면서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빠 여기 무릎에 앉아도 될까? 아니 무릎에 좀 앉으면 안 될까나? 아이고 다리 아픈 거. 감사해요. 참 그거를 안 해고 가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아이고 위에 또? 여보세요? 어디? 여보세요? 저 보세요. 어디? 내가 시기요? 아 오빠 시기네. 얼른와 얼른와 CD 가져와. 아이고 매 아이고 아이고 또 왔습니다. 구두 굽이 쏙 들어갔다 여기 땅 속에. 아이고 또 있어? 아이고 어디 어디? 아이고 구두 굽 벌어진다. 살살 가라 어미. 구두 굽 벌어진다. 아이고 개 끌고 어디 끌고 왔거든. 언니 제가 개인갑이요. 개 끌고 오듯이 막 끌려가네. 또 저쪽이 어디서 불렀는디? 그래도 돌렸다 가야지 그지? 아이고 여기 이렇게 아이고 뒤로 어디서이? 근데 CD가 없어 큰일 났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많이 사주실 줄 모르고 100장에서 오다가 누가 달라고 해서 한 장 빼주고 99장 딱 가져왔는데 없네. 아이고 이제 이판사판 메들리를 한번 쳐야 되는데 아이고 30초만 하지. 내가 37년 동안 노래하다 주저앉긴 처음이네. SB? CD 두 장? 저 팁? 어미, 그것은, 어미, 뭐 먹는 소리야? 팁이에요? 어? 아는 분이네? 그러면 줄라면 살짝 줘야지. 아는 사람이 있지, 그래.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 주머니가 없었어. 못 봤어.